롤체는 귀튜브. 자, 첫 번째 템 연운의 곡궁이 떴네요. 자, 일단 초반은 템에 어울리는 유닛들을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카사딘이랑 브랜드가 같이 떠져가지고 이 두 개 세트로 사주고 싶긴 하네요. 자, 이번 템 지팡이 이러면 AP 쪽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졌고, 카밀 사볼까요? 초소형 교환회장 보물창고 첫 증강체 치고는 다 괜찮아요. 이거는 그럼 초소형 먹고 낭만 요들로 갑시다. 마침 요들도 나와줬네요. 좋습니다. 요들로 갈게요. 일단 요들 애들 사주면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죠. 이제 안 봐지네요. 자, 이번에 템이 3개라서 돈이나 챔피언이 뜨죠. 오케이. 자, 요들은 안 떠졌고 나머지 팔고 이자를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는 곡궁 지팡이를 블루 거학 라바돈 이렇게 빼도 되는데, 저는 그냥 스페틱을 줄게요. 저는 초소형을 먹은 김에 피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요들덱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워머그의 이온 충격기 들고 온 상대는 못 이기죠. 오, 백스죠. 나이스. 백스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좋아요. 자, 이번 상대도 택라인이 좀 단단해서 살살 맞은 편은 아니죠. 자, 요들 직스 떠줬고요. 요들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백스랑 코르키 이 두 마리가 요들 나오는 거에서 빨리 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자, 이번에 좀 살살 맞았죠? 나이스, 베스트. 자, 이번 초밥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온 상태고요. 라바돈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관리 한다고 했죠? 그리고 스태틱이 있을 때는 블루를 만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딜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쌍발총을 믿고 스킬 자주 쓰게 해주는 쪽으로 진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피관리를 잘 해놓으면 또 좋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마리한테 맞아주고요. 진짜 세게 맞은 편은 아니죠. 자, 이번 챔피언 나르 3코짜리면 양호. 자, 이번 상대는 보성연코 님피 미스포춘이죠. 오, 살살 맞은 거 나이스. 좋다. P74에 5연패를 한 거면은 진짜 잘 맞은 겁니다. 살살. 자, 요들 뽀삐 사주시고요. 자, 이번엔 돈인가요? 아리오스 브랜드 필요 없죠. 자, 아이템 장갑. 자, 이번 아이템 갱플랭크는 가져가보는 걸로 하죠. 쌍발총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4레벨 때 2, 3코짜리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5렙 찍고 돌려주는 걸로 하죠. 오와, 나이스. 자, 리롤 한 번만 더? 나이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도 진짜 강력하신 분이죠. 브랜드한테 이성인데 블루에 조냐까지 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요거까지만 잡아줄 수 있나, 까비.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볼까요? 루시안도 사가면서 코르키 이성. 이러면 이제 6렙 갈 생각 해보죠.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앞라인 이성, 백스 이성인데, 백스 이성이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는 뽀삐 정도를 올려주는 게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삼상발 올립시다. 스킬 두 번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초반에 좋은 템, 워머그 이온 충격기. 저 두 개 있으면 피관리 진짜 잘 되거든요? 역시 좋죠? 자, 고전의 민변방 루덴 메아리. 요들 할 때 루덴 메아리 좋거든요? 이거 루덴 메아리로 갈게요. 뽀삐 나왔다. 이러면 레벨업 하고 사는 걸로 하죠. 어차피 루시안 같은 거 한 마리는 또 팔면 되거든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들은 창고가 터지지만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6렙 리롤이 확률상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여기서 먹을 거는 그냥 벨트 비싼 거 하나 먹어 놓을까요? 지팡이 같은 거 있었으면 노려줄 생각도 했겠는데 지팡이 같은 게 없죠. 저는 당장 만들 수 있는 템을 가져오는 걸 좋아해서 보석 건틀릿이 됐다면 바로 줬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룰루이성 또 하나 나와줬네요. 좋습니다. 자, 리롤 또 돌려야죠. 갱플랭크 일단 사고 코피 룰루 일단 여기까지. 오우, 이번에도 템을 전부 다 주신 분한테 세게 맞았죠. 7렙을 찍고 템을 저렇게 다 줘버리면 요들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 요들 직스
일단 이성작 됐고 지금은 백스 이성이 좀 시급하거든요. 백스 이성작이 돼야 앞라인이 보장이 되는 건데 잘 안 떠주긴 하네요. 루시안 쪽을 사놓죠. 자, 이번 상대도 템을 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순방 노리고 싶으면 템 다 주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플랜이에요. 어, 백스 좋다. 일단 코르키, 어, 창고가 터졌네? 창고 터지면은 쌍발총을 내려줘야 되긴 합니다. 이거 팔고, 이거 올리고. 백스 살 거면은 요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크립에서 챔피언이 떠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창고 한 칸을 비워주고, 끝나면 백스 사주면 되겠죠? 자, 사줄 거 없고, 리롤, 코르키, 터졌다. 루시안 이때 팔아주시고, 창고가 터지면 쌍발총을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오, 좋다. 오, 오? 어, 지금 느낌 좋은데? 어, 일단 여기까지. 지금은 느낌이 좋았어요. 잘 떠주는 상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떠줄 때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워머가 하나 박죠. 그리고 템 빼기가 좀 애매할 때는 도장 하나 정도 줘도 좋거든요. 도장 하나 주고 대검이 남으니까 거의 낙살자 정도로 빼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아, 직스라고? 이거 리롤 돌려서 코르키 한 마리 찾죠. 한 마리니까 코르키 나와주면 창고 풀리는 거예요.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요들 할 때 좀 제가 요들을 많이 해봤는데 무조건 6렙 때 코르키 삼성을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피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코르키를 찾았는데 뽀삐랑 직스가 안 나왔다? 찾지 마세요. 어차피 1코짜리 잘 뜹니다. 코르키 삼성작을 빨리 보기 위해서 6렙 리롤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싸움 구도 볼까요? 백스에 어느 정도 탱템 들어가 있고 이성작 해주고 코르키 삼성작에 딜템 같은 거 잘 있으면은 피관리가 무조건 잘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유대네 메아리도 있어서 더 잘 잡아주겠죠? 어때요? 좋죠. 어? 세나? 잠깐 섞어주죠? 뽀삐 두 마리니까. 지금은 이사규계보다는 쌍발총이 더 좋습니다. 사규계 자리가 별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츠가 없다면 코르키를 구석 배치를 해줘도 좋거든요? 불츠가 없죠? 그럴 때는 구석 배치. 이건 코르키 쓸 때뿐만 아니라 메인 딜러 쓸 때 불츠 없으면 구석에 놓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자, 여기서 무조건 거학. 여기서 거학으로 못 뺐다면 템 빼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대검 두 개는 빼기가 좀 힘들죠. 자, 직스 삼성. 아, 근데 직스가 나왔네. 대검 거학 주시고 다시 숨기고. 이런 식으로 요들에서는 1코짜리가 제일 잘 떠주기 때문에 1코 삼성을 굳이 안 보고 가도 자연스럽게 잘 뜹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들 중에 불츠가 생겼죠? 이러면 구석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나신 분 진짜 강력합니다. 4-5인데 바이이성 풀템에 아리한테 찬란한 총검. 저것도 템 좋죠? 그리고 실코까지 있고 빅프로도 있습니다. 상대 진짜 센 건데 제가 잘 찾아서 제가 지금은 센 거예요. 예견 재활용 쓰레기통 방패해진. 저는 배치 보는 걸 진짜 귀찮아하기 때문에 예견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먹을게요.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건데 배치 열심히 보고 그러는 거 의미 없죠. 그리고 쌍발총 나왔으니까 바로 쌍발총으로 섞어줍니다. 웬만하면 이사규계보다는 7렙 구간에는 쌍발총을 섞어서 두 번 날려줄 확률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코르키 삼성 찍고 앞라인 든든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연승을 달리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오, 뽀삐성, 아, 삼성 좋고요. 지금도 그냥 루시안 같은 거 나와주면 8레벨 때 3쌍발총 섞어주셔도 좋아요. 대신 상대의 AP 딜러들이 좀 많다면 그냥 이사규계의 강화술사 섞이는 세나를 섞어주는 게 괜찮긴 하겠죠? 자, 복궁. 자, 그리고 지금 피가 34라서 한 대 맞으면 위험해요. 그럴 때는 레벨업 그냥 무조건 돈 다 털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거학 하나 줄까요? 징크스 템입니다. 이거 얘 징크스예요. 자, 상대는 파이사 템 너무 좋은데? 돌연변이는 처형 돌연변이입니다. 공허태생.
나르 잘 뜨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르는 한 마리 남은 게 맞지만 백스는 여섯 마리나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일단 9렙을 노려준다. 대신 9렙을 못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백스 삼성 노려주면서 징크스 한 마리를 노려준다. 끝. 근데 여기서 백스를 지금 다섯 마리 들고 있어서 백스는 잘 안 뜰 확률이 높아서 웬만하면 9렙 가는 게 좋긴 해요. 여전히 잘 이겨주죠. 좋아요. 자, 세나 사주시고 백스 루시안 나왔으니까 루시안으로 빌드업 해볼까요? 자, 이번 상대 6D전 징크스 뭐 요런 덱이죠. 쌍발총. 자, 백스 잘 잘랐고, 자, 루시안 잘 잘랐고, 자, 상대 징크스 잘 잘랐고 끝. 어때요? 이번 초밥에서는 비싼 갑바가 있는 실코를 가져와 줬고요. 일단 삼성도 좋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이라 침상을 주고 싶긴 했어요. 이게 초소형 있을 때 백스한테 회피템을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서풍이라든지 뭐 그런 서풍류가 좀 많아가지고 배치 페이크를 준 상태예요. 촥촥. 자, 이러면은 찬란한 서풍 바로 피해 버렸죠. 침장도 나름 잘 맞췄고요. 알리스타 잘라주고, 저 카이사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카이사 얘들아, 카이사 때려줘. 아, 징크스 밤에 그 자라? 와, 여기도 밸류업을 너무 잘했죠. 자, 백스 이제 27 정도면 지금 돈 상황으로는 9렙은 좀 힘들거든요. 그냥 리롤 돌리고 삼성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 나와주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결국 뜨진 않았구요. 자, 이번에 침장이 살짝 빗나가긴 했죠. 그래도 카이사가 맞긴 했다, 도장 침장으로. 이번 상대도 밸류가 좀 높죠. 와, 제발. 카이사. 저 카이사 너무 아파요. 실코야 죽여. 까비. 나이스. 징크스 떴죠. 침장 하나 더. 자, 돈 먹어주시고. 자, 이제 백스 삼성만 노려주면 되겠죠. 일단 요거 팔고, 징크스템을 진짜 이쁘게 뺀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하게 정손의 밤끝? 그게 가장 이뻐 보이긴 하죠. 자, 이번 상대 9렙 가서 밸류업을 하신 분이죠. 일단 상대가 나와준 거는 카이사 2성 정도까지밖에 없고. 자, 우리 징크스. 이게 징크스가 1성이라도 프리딜 해주면 딜 잘 넣거든요. 자, 백스 나왔구요. 지금 피랑 돈으로 9렙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리롤 돌려서 마무리 합시다. 혹시나 갑자기 징크스 두 마리가 떠준다면 대박. 그럴 일은 없죠. 일단 이번 상대는 사타격대 4고물상 에코 삼성 시비르 템도 좋고 징크스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이렐리아 템도 꽤 좋네요. 자, 근데 회피를 해줘야 돼요. 상대는 물리조합이기 때문에 소소용 있는 게 되게 좋죠. 오케이. 자, 백스 삼성 완성. 이제 더 찾을 거는 징크스 2성밖에 없는데 확률이 낮아서 거의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만나시는 분이 찬란한 서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일단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론으로 만났는데 당해버렸다. 상대 밸류 진짜 높죠. 징크스 2성 풀템, 카이사 2성 풀템, 알리 2성, 갈리오 2성 풀템. 이렇게 밸류 높은 조합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정도 비빈 것도 진짜 잘 비빈 거예요. 내가 졌죠? 아, 서풍이 또 절로 간다. 이거 인피 나르나 하나 줄게요. 베이가가 나왔는데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카이사한테 원콤 나요, 베이가. 자, 이분 서풍 3개. 심지어 하나는 찬란한 서풍.
이거는 진짜 0초 때 모든 걸 바꿔줘야 돼요. 모든 걸. 자, 1, 0, 촥촥. 일단 요 정도만. 자, 일단 피했어. 거의 다안 맞은 편이긴 하죠. 심장도 카이사한테 잘 맞췄고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세다. 여기 너무 셉니다. 여기 못 이겨요. 일단 요렇게 요들 마무리 됐고요. 요들은 솔직히 운도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영법이 조금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좀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